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를 다루므로 시작을 합니다.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음을 설명하면서 그들의 죄악들을 열거해 나갑니다. 우상숭배, 간음,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 그리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정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죄악들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이런 죄악 가운데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로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의 의미를 확실하게 알라는 말로 강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날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구름 기둥이 변하여 불 기둥이 되어 그들을 보호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가시적인 임재를 나타내었으며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을 통해 구원하심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인들도 끊임없는 경건과 영적인 각성 없이는 멸망받은 이스라엘 조상들과 같은 그런 전체를 밟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통하여 고린도 교인들에게 심오한 교훈을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한 그런 기적들을 목격한 후에 모세를 지도자로 받들게 되었고,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고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경험은 과거 어둡던 애굽의 노예 생활 동안 죄에 충성했던 삶에서 정결하게 된 사실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광야에는 그들이 먹을 만한 천연계의 식물이 없었습니다. 이 신령한 음식은 그들 스스로가 자연에서 얻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제공하신 만나였습니다. 만나는 자연적이고 일상적인 음식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공급된 초자연적인 양식이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자신들을 보호하시며 돌보신다는 극적인 증거들을 얻었습니다. 또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광야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 음료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 고통할 때 여호와가 그들의 시급한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공급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할 줄 모르고 불합리한 불평을 늘어놓는데도 그들을 부리지 않으셨고, 오히려 택한 종 모세의 사역을 통해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셨습니다. 이 음료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신령한 반석에서 나는 음료를 마시고 살았는데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 곳을 통해서 예수님을 반석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은 지상생애 내내 그분의 백성과 함께 하시며 그들이 요청할 때면 항상 필요를 공급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위대한 진리를 알게 합니다. 세상은 근주하고 황량한 사막 같아서 신령한 진리에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영혼에게 아무런 음식이나 음료를 공급하지 못하지만
한결같은 구주께서는 그분의 연약한 백성이 요청만 하면 그들이 기꺼이 붙들고 부양하며 강하게 하시며 또 그럴 능력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또 광야길에서 보호하시며 또 모든 필요를 해결해 주셨습니다만 다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왜 멸망당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예로 들고 있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이 말씀을 오늘날 왜 우리에게 다시 주고 있는지도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사도는 여기서 고린도 신자들에게 그들이 받은 복과 특권들로 인해 유혹에서 무조건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를 피하기 위해 계속 경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에게 은총과 복을 받았다고 해서 그분의 명백한 명령을 고의적으로 불순종하고 거절할 때 받는 공의로운 형벌에서 면제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머물러 있으면 멸망의 길이 우리에게도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은 일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울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절기하다 멸망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악을 절기하지 않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던 여정 중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 일들은 하늘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에서 그토록 풍성한 복과 은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했던 것과 동일한 잘못을 범하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한다면 어떤 일이 분명히 닥칠지 보여주는 좋은 예정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전제로 고린도 교인들이 이교도들의 희생제물 축제에 참여하지 말 것을 경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패역한 행동을 하였는지를 다음에 여러 절에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너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충고에서 어떤 이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8장에서는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우상 숭배를 다루면서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린도 교인들의 우상 숭배 행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6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던 모습이 오늘날 일부 고린도 교인들이 이교의 신전에서 향년에 참여하는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 우상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숭배하고 있을까요? 재정이 우리의 우상입니까? 명예가 우리의 우상입니까? 아니면 자식이 우리의 우상이 되었습니까? 우리 자신의 자아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또한 우상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우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것들을 숨기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뒤에 두고 나 자신이 앞서지는 않습니까? 자식이라는 말, 자식의 말이라면 성경의 말씀보다 높이지는 않는지요? 우리 모두는 우리의 우상이 무엇인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각성하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둘째로는 간음의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2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을 지날 때 그곳에 있는 모압 여인들에게
이스라엘 젊은 청년들이 유혹을 받아 바알 부올 우상을 경배하였습니다. 바알 부올을 섬기는 제사 행위는 처녀들과의 음행을 통하여 이방신에게 경배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상 숭배와 간음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에 2만 3천이라는 엄청난 사람이 연병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울 당시의 고린도 지역도 종교적인 매춘행위가 성행하던 도시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여신 비너스를 섬겼으며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열리는 그런 우상의 축제, 또 바알보호를 섬길 때 행해던 음행이 그대로 재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상 숭배와 간음죄는 하나님께 큰 죄악이므로 그러한 잘못이 빠지지 말 것을 강곡하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관용을 시험하고 구원의 능력을 시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인간이 범할 수 있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라고 하였습니다.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였던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도 주를 시험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으로 해방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 한계를 벗어나 이교도들의 우상 축제에 참여함으로 주를 시험하였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구원하실 수 있는지를 시험하였으며, 설사 그러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용서하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관용이 있는지를 시험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이런 상태를 경고하면서 자신을 포함한 모두는 주를 시험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4장에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일과 레위 족속의 자손, 즉 고라와 다단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반역으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다 14,700명이 연병에 죽었던 일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 바울을 반대하여 우상축제에 참여한다는 일단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가르침에 따라 우상축제 참여에 반대하는 그들의 지도자들에 대하여 원망과 불평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불평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예를 들어 경고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일들을 통하여 그들이 범한 잘못들을 피하는 것이 중요함을 교회가 깊이 깨달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경험에 관한 교훈을 배우라며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경고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임박성에 비춰볼 때 오늘날에 특히 잘 어울리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상당수가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 거의 끝날 무렵에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어떤 다른 민족이 소유한 것보다 더 월등한 지식인 하나님의 율법과 그분에 관한 지식을 받으므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백성이었지만 그분에게 계속 충성하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의 임박한 강림에 관한 예언의 지식을 위탁받은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죗된 본성에 현혹되어 하늘 가는 가나안에 도달하는 일에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경계를 해야 합니다.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권고합니다. 영적 자만은 큰 기만으로서 이를 통해 미혹하는 자는 자기를 과신하는 신자를 쉽게 죄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자만의 위험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계하라는 권고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특히 적절한데 이는 육적인 욕망의 충족에 탐닉하게 만드는 수많은 유혹물에 매일 직면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도 자신들이 이미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입었기 때문에 우상의 제사에 참석하고 제물을 먹어도 아무런 해가 없다고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형벌로 죽은 사실을 지적하면서 믿음 가운데 있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 시험은 여러 가지의 모양이 될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자녀와의 문제, 믿음의 문제, 건강의 문제 등등 이런 문제들이 주어질 때에 빨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많은 경우 시험은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 주어집니다.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시험이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시험을 허락하시면 피할 길도 동시에 준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우상 숭배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사단의 유혹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양심을 속여가며 재물의 고기를 먹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승천에 참여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분별하라고 촉구합니다. 각 신자는 자신의 지력을 사용하여 주님이 그분의 종 바울을 통해 주신 모든 교훈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 이치에 합당한지 아닌지를 깨달아 알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성만찬에 관한 말씀이 주어집니다. 10장 16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또 많은 우리가 뭐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함께 뜨게 참여함이라 했습니다. 신약교회에서는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시행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성찬이 시행되었으며 이러한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임을 확인합니다. 즉 주님의 살과 피로 상징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임을 인정하고 또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며 주님과 교제를 나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신자들과 또 서로 하나 된 지체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만찬의 떡과 잔을 받아 먹고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만찬 떡이 여러 조각으로 부서지고 부서진 조각을 신자들이 먹는 사실에 대한 언급으로서 모든 조각이 한 덩어리에서 비롯된 것처럼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신자도 부서진 떡으로 표상되어 몸이 부서진 그분 안에서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예식에 함께 참여함으로 자신들이 연합된 것과 모두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거대한 가족의 일원임을 공개적으로 드러냅니다. 물질적인 떡이 사람에게 영양의 주요 공급원이 되듯이 그리스도는 영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누구든지 다 먹어야만 하는 신령한 양식입니다. 수많은 주님과 구주가 존재하지 않고 오직 한 주님만이 존재하시기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는 길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영생에 이르는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18절에 사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의 유전을 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제단 위에 태워서 드리고 남은 고기를 제사장들과 제물을 드리는 자들이 성전뜰에서 나누어 먹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고린도 교인들의 주의를 다시 구약으로 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성전에서 제물을 먹은 것과 또 고린도 교인들이 우상 축제에 참여하여 제물을 먹는 것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 신전에서 열리는 우상의 축제에 고린도 교인들이 참여하여 같이 제물을 먹는 것은 곧 이방의 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상에게 어떤 중요성이 있거나 우상에게 바치는 음식이 단지 그렇게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다른 음식과 다르다는 뜻으로 비춰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우상이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진리를 강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상에 바친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원칙을 굽히지 않으면서도 이교 연회에 참석하여 우상 숭배자들과 어울릴 수 있다고 추단하지 못하도록 우상 숭배의 진정한 특성에 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느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바울은 우상 숭배가 본질적으로 사단과 그의 악한 사자들과의 교제임을 깨닫고 절박한 심정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엄숙하게 헌신한 존재이며 창조와 구속을 통해 그분에게 속해 있기에 유일한 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에게 영광을 돌리는 예배 형태나 또 최소한의 지지도 표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첫째가 되어야 하며 그분을 위한 봉사는 늘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승만찬에 참여하여 주의 잔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임을 인정하는 행위이며 또 이교의 신에 참여해 잔을 드는 것은 곧 악령의 세력에 굴복하는 것이고 복의 근원이 우상하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상과 주의 귀신의 상은 장과 마찬가지로 서로 배타적이므로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뜻 없듯이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동시에 참여할 수 없음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노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적이므로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하시고 그 무엇보다도 그분을 굴복시킬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들이 이미 정한 마음을 거슬려서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 그의 의도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닌 것은 남의 유익을 위한 자유의 개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0장 13절에서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자신의 자유를 정의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우상의 재물을 능히 먹일 수 있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는 자신의 영적인 유익과 이웃들의 신앙적 유익을 위해 제한되어야 함을 여기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유익을 붙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라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또 사랑의 실천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삶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만 가능하며 모든 이기적인 욕심을 배척하여 구원을 완성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타인을 위하여 자유를 사용하는 것은 남을 위하여 지켜야 할 원리이자 또 그리스도인이 덕을 세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25절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우상의 재물임을 알게 되었을 때 믿음이 강한 자들은 개의치 않고 먹을 수 있겠으나 믿음이 약한 자들은 우상 재물이 신비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여겨서 먹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묻지 말고 먹으라고 권고를 합니다. 따라서 제물로 바쳐진 고기도 우상의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 제물 자체는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상 제물로 세워진 고기를 먹는다 해도 그 음식이 본래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된 것이므로 조금도 끓이길 것이 없습니다. 초대되어 음식을 대할 때에 차려진 음식을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식사 문제로 이교도 형제나 가족 간의 친교가 단절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게 사도의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차려진 음식이 우상의 제물이라고 말하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말을 듣고도 음식을 먹는다면 약한 양심을 가진 자는 그 일로 인해 실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상 제물이라고 말하는데도 먹으면 우상을 섬기는 자로 오해를 받을 소지도 있게 됩니다. 사도가 말하는 남을 위한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자유가 남을 죄짓게 하는 데 사용하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고 남용이 되겠습니다. 사도는 믿는 자가 이교도의 집에 초청을 받아 우상 제물을 먹게 될 때 그것을 주님께서 주신 음식으로 생각하고 감사히 먹는다면 합당한 것으로 비방받을 일이 못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행동으로 인해 믿음이 약한 형제들이 상처를 받는다면 음식을 먹음에 있어서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유익을 위해 나의 권리와 자유를 포기한다면 그것은 자유와 권리를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최대한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스도인은 의식적으로 또한 확고한 결심을 갖고 일상사까지 포함한 모든 일을 할 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해야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에게 몸을 성령의 전이 되기에 합당하도록 잘 보살피고 보존하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율법에 조화된 삶을 사는 데 있어 하나님의 명예를 더 높이는 것을 최고의 동기로 삼아야 합니다. 이런 동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창조주를 기쁘게 해주려는 그런 열망에서 솟아납니다. 영혼의 모든 힘은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증진시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사도는 헬라인과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에게 그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역량으로 다른 사람이 죄를 범하게 만드는 행동을 결코 하지 말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신자들은 우상 숭배와 접촉함으로 유대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을 피해야만 했는데 그 이유는 유대인이 우상과 우상 숭배를 희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 그들을 우상 숭배를 묵인하거나 인정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지 않도록 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유대인들은 기독교에 대한 편견을 더 가중시켜 더 강하게 기독교를 반대했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분의 성과 지혜와 사랑을 깨닫도록 인도하고자 노력해야 하며 그러므로써 하나님의 지혜인 구속이라는 위대한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바울은 인간 구원이라는 목적에 전념하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정당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인에게 인도하고자 또 남의 유익을 자기의 유익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쓸데없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남의 적대감을 자극하지 않으므로 편견을 일으키는 일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세상 나라들이 기초로 하는 원칙과 전혀 다른 원칙 위에 세워집니다. 사람의 생각은 항상 본성 때문에 천성적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갖습니다. 이 사람의 본성으로 자기를 높이고 또 다른 사람의 감정과 신념과는 상관없이 자기 생각만을 주장하고자 힘쓰지만 그리스도인은 자아를 부정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며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삶을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을 차별하거나 자기 말을 잘 따르는 특정인들만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았으며 모든 참 그리스도인과 마찬가지로 어느 족속, 어느 계층에 속했든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데 관심을 두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행동한 것은 단순히 그들의 비유를 마치기 위함이 아니라 즉 바울은 복음이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전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스스로 순응시키는 겸손함을 통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을 본받아 살면 결코 그릇된 길로 가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중심에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살아가며 또 사도와 같은 믿음과 헌신이 오늘날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10장의 말씀을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2, 3 묵상입니다. 인간 홀로 상태, 저희 다수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악을 즐겨함으로 멸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 구름과 바다를 지나면서 다 침례를 받았고 다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신 것은 신령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으므로 그들은 출애굽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또 사람이 시험 당할 때에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약속에 참여한 자, 자유를 사용함은 나를 위함이 아니요 남을 위해 사용하며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며 모든 사람을 기뻐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10장 말씀의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